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신앙이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어떻게 줄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절에서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예배 장소에 대해서 계속 질문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성장하게 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의 우물을 찾았을 때는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생의 가장 힘든 부분을 건드려 말씀하시니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어찌 보면 남편을 통해 채워보고 해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허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맞이한 다섯 번째 남편도 그 공허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도전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를 질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가 평생을 고민하여 왔던 그 공허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부끄러운 과거도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 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이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타인의 과거에 대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물론 그 죄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지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과거와 약점을 감추려고 급급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화제를 돌려 예수님께 어느 곳이 예배하기 좋은 장소인지를 묻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눈이 열리니 예배의 문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더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매주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감격 없이 의무감 속에 드리고 있다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효율성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처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이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